집밥이 별로예요. 어쨌든 아끼는 모습은 이제 아내와 여자는 좀 다르다. 이 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네. 젊은 시절에 돈을 못 벌으니까 문명 시절에는 뭐 돈 얘기 많이 했죠. 이게 이참 사람이 돈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저는 아주 무너지잖아요. 남편이 아무 능력이 없어 돈을 못 버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? 어? 그래서 뭐 여기저기 끼우태도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같은 용돈 타고 그랬었는데 아, 참 막막하대요. 네.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공연을 가지고 뉴욕을 갔어요. 그래서 뉴욕 공연 끝나고 뭐 필라델피아, 시카고, 샌프란시스코 공연으로 돌아간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돈을 조금 탔기 때문에 물론 선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어느 양장점에 들어갔더니 멋있는 버버리가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치수를 몰라가지고 가보니까 아, 뭐 77이겠지. 아, 77이면 입을 수 있을 대 여성들 7766 아니에요. 그래서 77을 사가지고 왔어.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땅이 끌려가지고 못 입잖아요. 폭나라 네. 가서 물릴 수 없는 거. 어떡해. 그래가지고 예. 그다음부터 옷에 대한 거나 다른 거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를 믿질 않아요. 왜? 나 어떻게 안에 치수도 모르냐 이거야. 66을 모르냐 이거야. 그 쉬운 66. 육당인데 말이야. 그래가지고 한참 혼났습니다. 요즘에야 그걸 완전히 만회해가지고 지금은 다 알지요. 66.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. 미안해. 그때 그 시절에는 미안했었어. 따뜻한 사진에 여러 가지 미안한데 지금은 좋지? 아내가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수입이 좀 없을 때도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,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사에서 이 수입을 좀 많이 챙겼던 편인데 네. 행사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. 한 2년 정도. 그때는 뭐 정말 어렵죠.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내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심각하면 남편의 입장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근데 제 아내는 밝았어요. 그래도 밝았고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. 당신은 정말 잘 될 거예요. 이렇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이제 그 기념일 때마다 이렇게 뭐 금으로 된 걸 좀 네. 사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 팔면 돼요 여보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마 그러네. 우리 여기 여성분들도 남편에게 이제 그런 자세로 이렇게 대해준다면은 그 남편이 더더욱 여보 당신도 기념일에 않을까. 금으로 줘 금으로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금으로 주세요. 생각이 이렇게 다르네. 네. 꼭 이렇게 남의 얘기를 빗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우리 집사람에게 습관인가 봐요. 밖에 모임 갔다 나오면은 하 세상에 누구네 그저 시어머님께서는 무엇을 또 며느리한테 해줬다.